안녕하세요. 저희 텃밭에서 예쁜 꽃을 보고 싶어서 씨앗으로 사서 땅에 심어두었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홍화 잎꽃이라고 하는데 싹이 나서 꽃까지 피었었는데 장마기간 동안에 좀 보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그냥 씨앗만 심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원래 이렇게 짧은 친구인지 어떤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홍화 잎꽃은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서 지금 말라있는 상태 이대로 그냥 두고 있어요. 제가 가장 지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봄에 씨앗으로 심었던 금화규이거든요. 금화규도 굉장히 꽃이 한번 피었다가 아침에 한번 피었다가 더 이상 꽃을 피지 않는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심어놓고 씨앗을 심어놓고 얘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파리도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올 2월달 동안에는 솔직히 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봤어요. 우연히 옆을 봤는데 뭐 노란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드디어 저희 텃밭에 이렇게 금화규가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제가 꽃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얼핏 이웃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 금화규가 아침에 한번 피었다가 져버린다고 했는데 지금이 오후 시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꽃을 볼 수 있게 아직도 피어 있었어요. 지금은 오후 3시 좀 넘어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정말 텃밭에 잠깐 둘러본 게 정말 저에겐 행운이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금화규를 직접 제 눈으로 보는 날이 왔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이 가족들이랑 다 함께 와가지고 여기 텃밭이 너무 덥기도 하고 땅이 전체적으로 아직 다 마르지 않아서 텃밭을 손댈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하고 지금은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라서 아직 정리를 못하지만 조만간 이 주변에 있는 잡초들이라도 좀 제거해 줘가지고 금화규가 올해는 꽃구경했으니까 씨앗으로 남아할 수 있을 수 있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여기 피었다가 씨가 된 건가? 이렇게 옆에도 이렇게 모습이 있거든요. 요건 아마 씨가 된 건지 어떤 건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장마가 그치고 나서 날이 개이니까 이렇게 꽃을 피워준 것 같기도 해요. 기다렸다가 마치 저에게 행운이 찾아온 것처럼 이렇게 금화규를 볼 수 있어서 너무도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금화규 한번 봐봐요. 금화규 옆자리에는 바로
곤두레가 자라고 있는데요. 봄에 모종가게에서 모종으로 사서 심었었는데 장마 기간에도 그냥 두고 가만히 두었더니 어느 순간에 이렇게 키가 엄청 커버렸어요. 이 오이풀 따다가 어떻게 말려서 먹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럴 시간도 없이 지금 꽃이 피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놓친 김에 곤두레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좀 구경을 해야겠어요. 아직은 이렇게 준비 단계로 있거든요. 며칠 후에 오면은 이 전체가 곤두레 나물 꽃이 피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보면 한 자리에서 이렇게 꽃이 살짝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네요. 다른 엉겅퀴랑 거의 비슷하게 꽃 모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자리에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꽃이 살짝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곤두레 나물이 꽃 피는 거 처음 보거든요. 며칠 후에 화려하게 피었을 때 다시 한번 잡아봐야겠어요. 아주 꽃망울이 엄청 많이 맺혀 있습니다.